오늘 식판은 건강 식판이에요. 머위 귀리밥에다가 또 그 새우 계란 머위 이렇게 조림이에요. 감자를 넣어서 감자 삶은 감자를 하고 삶은 계란을 넣어서 머위 새우 조림을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겠죠? 약간 달콤하면서도 굴 소스하고 참치 액젓하고 간장 넣고 생강마늘 넣고 그리고 이제 머위를 넣는 것은 체중 조절도 중요하지만 머위가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하는 걸 부패를 방지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부패하기 좋은 음식들에 머위를 좀 넣어주면은 고기도 잘 안 상하고 그냥 평온 기온에다 내버려둬도 안 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가족이 여름마다 먹는 새콤달콤한 오이 미역 머위 냉국이에요. 새콤달콤하고 시원해요. 냉장고에다 넣었다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 방금 잘라다가 이제 오이하고 부추를 가지고 주물러서 까나리 액젓에다가 주물러서 밥을 좀 갈아가지고 자색 양파도 좀 넣어서 오이 부추 김치를 했어요. 근데 오이지는 막 이렇게 속에다 집어넣고 잘라서 한 것은 먹기에 불편하다고 그냥 부추하고 같이 입에 한 입 들어가기 좋게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오이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어요. 이것도 우리는 요새는 머위 귀리밥 해서 아주 건강한 식단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점심 식사네요.